우리의 쉼터가 되어야 할 주거 공간이 가끔은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고층에 살 엄두를 내지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아들만 네 명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되게 우울한 감정까지 들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은퇴 후 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제 내가 만든 집이 눈앞에 펼쳐졌다라는 거 보니까 큰 꿈을 이룬 것 같죠. 내 취향에 맞춘 디자인과 효율적인 공간 설계로 삶의 질을 높였다는 사람들. 내 마음에 딱! 취향저격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처음 찾은 곳은 인천 영종도의 한 단독주택인데요. 입구부터 눈에 확 띕니다. 네,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집의 주인 은혜 씨입니다. 입구가 여기가 아닌가요? 아유, 거기 아니죠. 거기는 차고예요. 차고라고요? 매력적인 차고 문이 열리자 예상치 못한 공구들이 먼저 반겨주는데요. 틀에 박힌 집과는 사뭇 다릅니다. 차고로 지었지만 남편이 취미생활하는 또 공간이기도 해서요. 수납부터 시작해서 정리까지 다 남편이 원하는 자기만의 공간으로 만들어놔서 작년 코로나 때는 거의 여기서 살다시피 했죠.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킨 첫 번째 취향저격 포인트. 남편만의 취미생활 공간입니다. 직업이 파일럿이다 보니까 낮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아파트 라는 그 공간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아파트는 발을 디딜 수 있는 편안한 땅이 아닌 붕 떠 있는 답답한 공간이었는데요. 결국 편안하고 튼튼한 집을 짓기로 한 부부는 1년 정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지진, 태풍에도 끄떡없는 꿈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바닥 보여드릴게요. 밖에서 보기에는 마당이 없어 보이는 집인데 들어오시면 뒷마당이 생각보다 넓어요. 한번 구경해보세요.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팁이 이 뒷마당에 숨어 있습니다. 구경 땅을 사게 되면 조금 더 비용은 저렴하지만 건물을 북쪽으로 밀고 우리가 이제 놀 수 있는 공간은 약간 이렇게 숨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서 구경 땅으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덕분에 프라이빗하게 계절을 즐길 수 있는 가족만의 공간이 탄생했다네요. 제가 제일 애정하는 공간은 안쪽에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상식을 깨고 틀에서 벗어난 은혜 씨의 집. 내부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요. 편안하고 따뜻하고 아늑한 그런 공간을 저희가 꿈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포인트를 조금씩 색상으로도 주고 너무 튀지 않는 색깔로 가구의 색상도 정하고 오래오래 보더라도 질리지 않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전의 위치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수전이 뒤로 가버리면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 하거나 뭐 이렇게 정리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손님들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아이하고도 이제 아이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거나 할 때도 마주 보면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밥도 차려줄 수 있고 할 수 있게 일부러 수전을 마주 보게 설계를 했습니다. 1층도 아끼는 공간이지만 은혜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2층에 있다는데요. 여기가 바로 제 최애 공간입니다. 액자처럼 보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말 이 안에서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킨 두 번째 취향저격 포인트, 윈도우 시트입니다. 집을 짓고 난 후 선물처럼 찾아와준 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한데요. 딱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생기지 않아서 그냥 언젠가는 생기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다 보니까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했는데 15년째 생기게 됐죠. 행운은 행운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처럼 집을 지은 뒤 좋은 일이 뒤따르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은혜 씨. 덕분에 집을 향한 애정이 더 커졌습니다. 아이가 크고 장성할 때까지는 계속 살 것 같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근데 그 뒤에 아이가 독립해서 나갔을 때 둘만의 또 다른 공간을 한 번 더 짓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집에는 또 하나 특별한 방이 숨어 있다는데요.
오락실 같기도 하고 아이 놀이방 같기도 한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몰고 있는 보잉 737 조종실 칵핏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설계에서부터 따로 빼놓을 정도로 남편의 기대와 애착이 가득 담긴 비행 시뮬레이션 공간. 시공사의 센스로 완성됐다는데요. 시공사에서 나무로 이 스크린을 만들어주셨어요. 직접 이 공간 안에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 다 제작을 해주셨어요. 이제 집은 단순히 편하게 쉬는 곳을 넘어서 꿈과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집을 짓고 싶다면 자신의 취향을 정확히 알고 그 바람을 이루어줄 시공사를 만나는 일도 중요한데요.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는 경기도 용인. 이곳에 단독주택 생활, 새내기 가족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양 씨 가족입니다. 자, 들어오시죠. 들어서자마자 큰 통유리가 반겨주는 집. 확 트인 개방감에 눈이 시원해지는데요. 밝고 멋지죠? 밖에 나가면 더 멋져요. 여기가 저희 마당이에요. 집 뒤편에 만든 드넓은 마당. 태양 씨 가족에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했답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들만 넷이다 보니까 항상 그 아파트 1층만 거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층간소음 문제도 그렇고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아들 넷을 둔 18년 차 부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지만 집에서는 층간소음 등 여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층에 살다 보면 해가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낮에도 불을 켜고 있고 그러면 되게 우울한 감정까지 들기도 해요.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밝은 집을 만들고 싶었던 부부. 고민 끝에 한 시공사의 문을 두드렸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1년 2개월의 기다림 끝에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1층이지만 단독주택은 정말 해가 들어오는 게 아파트 1층과는 달라요. 해만 받아도 우울한 감정이 없어지는 것 같고 아침에 이제 커튼 올리고 이러면 기분이 아침도 상쾌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가족의 로망이 가득 담긴 집. 온 식구가 함께 시간을 보낼 1층 거실은 최대한 넓고 환하게 만들었고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울 주방은 통창으로 빛이 잘 들어오게 하면서 개방감을 줘 더 넓어 보이게 했습니다. 자유롭고 다채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운동하는 공간도 만들었는데요. 이곳 역시 통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특이한 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기둥이 집안 곳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커튼홀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벽을 대신해서 유리나 이런 창을 위주로 시공을 하는 공법이라서 하중을 받쳐주는 기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둥을 이 내부로 집어넣는 공법을 써서 이 저희 집 안에 이렇게 그 기둥이 서 있는 거죠. 아파트 1층에 살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 채광을 살리기 위해 통창을 원했다는데요. 이 기둥 덕분에 집안 가득 햇살을 담았습니다. 저희 안방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쪽 오세요. 이곳은 4형제를 키우며 고생한 엄마, 은선 씨만을 위한 방인데요. 어떤 시선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랑 맨날 항상 몇 년을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사색을 즐긴다거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18년 만에 갖게 된 자신만의 공간에서 다육식물을 키우는 취미도 만들고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찾았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 밖으로 보이는 정원이나 나무나 새소리랑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이랑 은선이 방 보러 갔어.
2층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좁은 아파트에 살며 각자의 생활이 없었던 아이들을 위해 방을 분리했습니다. 아직 어린 셋째와 넷째는 한 방을 주고 첫째와 둘째에겐 독립된 방을 선물했는데요. 아빠가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따로 있답니다. 여기는 저희 2층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이에요. 보시면 소변기가 있는데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저 집에 소변기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아, 네, 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취향과 의견을 반영한 집이다 보니 가능한 거겠죠? 게다가 또 숨은 공간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줄 복층 놀이실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자 좋은 추억을 남길 아지트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시끄럽다고 못하겠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아빠 태양 씨의 방은 다락에 자리 잡았는데요. 아, 여기가 제 방이에요. 개인 공간입니다. 운동하고 자고. 제가 좀 잠을 푹 못 자는 편이어서 좀 숙면을 취하려고 벽면도 어둡게 이렇게 칠을 하고 이 조그마한 공간을 건축사님께서 설계하시면서 따로 만들어주신 공간입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집이 완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위험해서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가족은 아니고요. 가족 같은 저희 집 그 시공을 해주신 소장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비가 와서 혹시 뭐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아니면 뭐 생활하면서 불편한 적은 없는지 가끔 이렇게 오셔서 저희 점검도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건축주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게 하자가 진행되는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짚어드리면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분간은 이제 저희 눈으로 봐드리면서 그렇게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이제 거리가 멀거나 그 근무를 하는 시간에 주로 공사를 하시니까 저희가 그 짓는 집 자체가 어떻게 처음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고 어떤 과정을 진행을 되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이 시공사에서는 이 카페 관리를 하면서 일정에 따라서 시공 과정이라든지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마찰을 빚는 곳도 많은데 시공 현장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으로 마음 놓고 기다릴 수 있었답니다. 정보 교환도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감각이라든지 어떤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많은 그 영향을 받으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집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똑같이 생긴 집에서 벗어나 내 취향과 꿈, 생활의 편리까지 담은 맞춤형 단독주택. 여러분이 꿈꾸는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